비가 생각보다 좀 제법 내렸네요. 예.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차를 좀 멀리 대고 걸어오느라 조금 힘들긴 하네요. 길이 아주 잘 나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많이 말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낚시꾼들도 많이 찾아오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길도 없었는데, 가슴 장화를 제가 애초에 신고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봄 시즌에 마트로 딱 왔으면 재미 좀 봤을 건데, 너무 오랜만에 지금 찾아왔네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시즌이 여기가 거의 이제 끝이니까 사람들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길낚시 유림TV 박상수입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또 이래저래 또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집안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낚시를 좀 왕성하게 다니질 못했습니다. 또 올해 뭐 기상학자들 얘기를 좀 빌려서 하며 기후 여건, 이제 한반도도 이상 기후에서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낮밤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올 봄에 이제 봄은 빨리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파리들이나 꽃도 빨리빨리 나오고 터지고 이랬는데, 글쎄요, 조황은 아무래도 좀 평년에 비하면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끝이고, 영상에 제가 더러더러 찍었던 그런 대형지의 최상류입니다. 풍물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뭐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아직 고기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은 올 봄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이 찬 겁니다. 찼으니까 요거를 좀 한번 또 노려서 멋진 월척에서 사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낚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편성하고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제가 좀 늦지막히 새벽에 아주 일찍 동트기 직전에 딱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으니까 천천히 대편성해서 낚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대면 내기 딱 맞아. 물이 차서 쑤시면 8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바닥이 어째? 깨끗한 거 아닌가? 아프다. 예의상 또 받침대를 좀 펴줘야죠. 예의상 좀 피자. 미끼를 깨면서 다다닥 던져야 하는데, 그냥 일단 대편성 다 하고 미끼를 저기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오늘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바람도 덜 타고 하니까 강개 쪽을 찾을까 하다가 이쪽을 좀 찾아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뭐 남도 쪽이나
여러 군데 이제 그래도 저수지도 물이 꽉꽉 차서 다행입니다. 진짜 이게 아랫역은 식수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했다고 했는데 천만 다행이지 않을 수 없네요. 예, 낚시꾼들도 농사도 잘 돼야 낚시도 좋습니다. 예, 인심도 후하고 좋은 거니까 급할수록 되돌아가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듯이 급하다고 행동 하나하나가 좀 동작이 커지면 이런 데서는 상당히 예, 불리하죠. 뭐 위로는 지금 뭐 바람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오늘 그냥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바람 하나도 안 타고 아주 좋아요. 대편성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지금부터 느긋하게 한번 낚시를 보겠습니다. 미끼도 빼고. 지금이 오전 8시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저도 벌어 이제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입질이 새벽 동이 틀리는, 지금 동이 한 5시 반이면 별시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입질이 집중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살짝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새물의 어떤 효과, 처음 이렇게 만수에 가까울 정도로 물이 찼다. 예, 그거에 의의를 두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봄 시즌이면 참 사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렁이는 이렇게 똑같이 많이 떼어줍니다. 제 항상 사용하는 기본채비 3명 그래도 이제 참고가 되어있을 건데요. 카본 5호줄에 목줄은 합사했고 바늘은 목이 긴 뱅에돈, 긴 꼬리 뱅에돈 바늘 14호에서 15호 그렇게 준비를. 외래호 중에 얼마나 달려들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 정도 조금씩 지금 이게 건들고 있는데 요거 극복하기 무섭다고 미끼를 생미끼에서 곡물성으로 바꾸면 너무 아깝죠. 네, 말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 건드네 이제 블루길이. 저 블루길 이렇게 쳤는데, 와, 뭐야. 아유, 붕어다. 야, 가볍게 쳤는데, 저 블루긴 줄 알았더니 붕어가 나오네.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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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척이다. 뭐야. 아이고, 참. 야, 소리 소문도 없이. 아니, 그냥 쑥 빨려 나오길래. 여기 블루길인가 했는데 갑자기 힘을 쓰네요. 이 녀석 큰 대물은 아닌데 예. 자, 아이고 자, 멋진 월척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올해 또 영상 촬영하러 왔다고 예, 이렇게 멋진 놈이 또 인사를 해주네요. 예, 자, 자 좋습니다. 낚시 한번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뭐 산란 다 끝나고 회복도 다 끝난 녀석이네요. 예. 계속 이렇게 외래어종 입질에 시달리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막상 대형어 입질,
블루길과 비슷하게 나오는, 예, 한두 마디 살짝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가는, 예, 그런 입질을 막상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걷어놓는 게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득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실보다. 장난해, 뭐야. 뭐다. 아, 이야, 순식간에 재고나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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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도 안 되는 놈이 힘을 엄청 쓰네.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이야. 사자도 안 되는 기호, 응? 와, 이리 힘을 쓰네. 깜짝 놀래버렸네. 힘을 엄청 썼는데,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 받아낸 겁니다. 블루길 입질이 살짝 뜸한 느낌이 들어서 한 대 한 대 또 추가로 넣고 있는데, 예, 이렇게 나오네요, 또. 자, 멋집니다. 지금 딱, 3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비도 오고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녀석은 멀쳐. 으쌰. 이 녀석은 그래도 한 36 정도. 이쁘네요, 이놈도. 아주. 자, 또 안부 인사도 드리고 또 겸사겸사 해서 가볍게 출조해가지고 그래도 가뭄이 좀 해소가 많이 되고 아랫역이나 어디나 지금 전체적으로 저수지 물이 많이 올라와서 늦은 봄조항을 또 기대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제 물이 많이 또 뿔고 해서 또 출조하실 때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요. 특히 강계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에도 또 뭐 또 소식들이 또 들려온 거 보니까 항상 안전 출조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출조를 한 며칠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언제나 또 기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